프로젝트 나는 멈춥니다. 자, 2023년에 이것을 꼭 해보리라 다이어리에 제일 앞에 써놨던 그것. 그러나 참 성공하기가 힘든 그것. 정말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한번 잘 마무리해보고 끝내기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좀 성심성의껏 준비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주제 함께 도와주실 전문가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최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리 하나가 비어있죠.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음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멀었거나 계속 계속 밀어버렸어. 텐션 더 세게 올려 시간이 얼마 없어. 계속 줘도 깎는 긴 갑자기 두 눈을 떴고 아까 튕기던 동물이 전화 왔는데 바로 쏜대 택시 불러. 다 모임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술은 떨어질 일 없고 이 밤은 나보다 밝아서 난 바닥에도 따발 꽂은 다음에 바람 속여. What you up to, belly rubs come through it. Yeah.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정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래퍼 자이언트 친구고요. 10개월 차 아들 엄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열 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 이 사람 뚱뚱하고 크고 몸 배 나오고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 엄마 보니까 크네. 이렇게 뱀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지난해 출산을 하셨는데 살을 쫙 뺐어요. 아니에요. 저 30kg 쪘었거든요. 30kg 쪘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쪘는데 와. 제가 지금 30kg 쪘다가 17kg를 빼고 아직 13kg은 남아있다. 네.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맞아요. 다이어트 결심하면 제일 먼저 등록하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헬스장. 가죠. 일주일 지나기 어렵고요. 사실 나중에는 가서 뭐 샤워만 하고 온다. 맞아요. 특히 뭐 그리고 거기에 운동화 락카에 놨다가 그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었던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말고 조금 색다른 또는 처음을 도전을 해볼 법한 그런 새로운 운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몸입니다. 다이어트 오늘의 주제 같이 하시죠. 저희가 다이어트 특집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오늘이 1탄입니다. 1주 만에 최소 3kg 빠진다. 몸 말리는 운동 배틀입니다. 몸을 말려요? 네. 네. 사람이 들어가는 건조기가 있어요. 몸을 말려? 아니 근데 배틀이 붙었어요 뒤에.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세 가지 운동을 선별했습니다. 트레이너와 또 사례자분을 1대1로 만나게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다 효과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도 한번 가려보는 의미에서 배틀을 했습니다. 이야. 와! 와! 야! 와! 진짜 들어갔어. 말도 안 돼. 자, 몸 말리는 운동 배틀에서 승리한 운동 어떤 종목일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 배틀에 도전한 트레이너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멈춤! 오! 뭐야? 오! 저 뭐야? 자, 건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 럭키잖아, 럭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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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서 오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나치 이근데 이러시는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로드 FC의 권민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이제 선수 활동까지 했다가 지금은 현재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제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선수 출신이시고 또 한데 이런 운동 배틀에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킥복싱을 시작을 해서 제가 16살 때 첫 데뷔를 해서 그때 이제 KO로 이제 우승 후 계속 선수 생활을 걸어왔는데 이제 사실상 이 빼고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떤 운동을 하신 거예요? 킥핏이라고 이제 킥복싱과 피트니스를 이제 반반 섞어 놓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이 배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킥핏? 실제로 이제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이제 몸무게가 예전에 한 120 정도의 초고도 비만인 분 30대 남성분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 지금 말씀드린 킥핏을 알려드렸더니 1년 만에 한 40kg 정도 이제 다이어트. 예. 네. 네. 그럼 이번 배틀에서 목표로 잡는 체중 감량 숫자도 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일주일 몇 킬로 정도 감량? 일주일에? 일주일에. 저와 짝이 된 이제 사례자 분이랑 이제 그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빼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제 사례자분은 이제 그냥 1kg라도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1kg 1kg 힘들어요. 네. 이게 뭐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자고. 일주일에 10kg? 일주일에 10kg?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네. 오늘 결과가 공개된다고 네. 했는데 그럼 트레이너분들은 그 결과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결과 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고 긴장하셨어요. 자신감이 지금 모르시네. 권민석 몸신 숫자를 어떻게 좀 낮추는 게 어떨까요? 네. 일단은 아까하고 왜 분위기가 좀 아니 근데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네, 10kg 네, 가겠습니다. 권민석 몸신 잠시 후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운동 배틀 도전자 두 번째 몸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야, 궁금해. 자,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의 또 트레이너로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누구 누구 하셨어요? 저는 이제 비스트나 비투비 예전 분들 하셨어요. 어반자카파 뭐 이런 분들 하셨어요. 어반도 운동을 했어요? 네, 뭐 잘 안 나오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요 질문을. 네. 일단 저는 일주일 정도면은 한 5kg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kg이라고 그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제가 이제 짰던 운동 이 스케줄이 자체가 효과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5kg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운동법이 아니라 본인이 새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운동 이름을 일단 H세팅으로 제가 H? 네. H세팅? 네. 뭡니까? 박상현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일단 H가 햄스트링이거든요. 햄스트링을 잡아주는 운동을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운동 방법은 아침에 공복 운동 30분 유산소 하고 또 저녁에 저랑 웨이트 30분 또는 이제 개인 홈트 30분을 제가 지시를 해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너무 소박한 운동인데요. 그렇죠. 잠시 후에 그 운동의 정체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같이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운동 배틀 이제 마지막 한 분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멋지! 누구야? 어, 아, 뭐야? 동가? 오! 아, 뭐지? 도복을 입고 왔어. 도복이야. 어? 뭘까? 그것도 아닌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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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시고 인사 아, 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바틱 트레이너 노성률입니다. 아니 아크로바틱 이게 나 처음 듣는 운동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영화 스파이더맨 혹시 네. 알죠.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스파이더맨 프로모션으로 톰 홀랜드가 내한했을 때 네. 저희 팀 이 대역을 했거든요. 아~ 네, 그 진짜? 동작 네,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거미줄 뽑나요? 거미줄? 자, 간단하게만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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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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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쏘는 거 있지? 거미줄을 일로 쏴가지고 내 콩콩 묶였어. 네. 아, 이게 쏘는 거야. 우와. 아니, 우와. 나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이 거미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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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왔어. 이거 여자 눈에만 보이는 건가? 너무 나왔어요. 아, 대단하네. 사실 저는 거미줄 대신 네. 이쑤시개를. 아니면은 뭐 나무 젓가락, 카드 같은 거 던져가지고 벽에 꽂을 수 있어요. 벽에 꽂혀요? 어마어마.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그럼 이번 운동 배틀도 아크로바틱으로 도전하시는 건가요? 또 맞습니다. 아크로바틱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크로바틱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동작들이 꽤 이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저랑 1대1 매칭 되신 분이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텀블링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네. 있겠냐 그렇지, 그렇지.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텀블링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네. 동작을 재구성해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운동을 진행했어요. 아니 그러면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자 지금 그 다이어트 사례자분은 네. 그 아크로바틱에 성공을 하신 건가요? 네, 텀블링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원래 못 하시는 분이었죠? 네. 그 사례자분이 이제 얼마를 감량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목표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네. 저도 한 5kg 정도로 잡았는데 네. 나중에 또 요요라든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럼 조금 줄여서 3kg 정도로 조금 줄여서 3kg 정도로 이제 딱 거의 맞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례자분들의 이제 프로젝트 전 영상 전 모습을 보시면서 또 후도 한번 상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야 일주일 운동 배틀 프로젝트. 사실 빠듯한 시간이죠. 네. 일주일 동안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오, 오 사례자분 등장하셨습니다. 제 고3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 학부형들이 제가 그 사람들보다
10살, 12살이 많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우리 아들이 엄마, 엄마는 학교에서 엄마가 제일 뚱뚱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프로젝트에 해서 꼭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60을 앞두고 대단한 도전입니다. 아,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매번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좀 달라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진짜 내 몸 하나 못 바꾸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너무 빨리 알았어. 아니 전 저 세 분 중에 누가 아크로바틱을 하실지가 본인이 직접 전담하실 분들이 결정되셨나요? 네, 되셨습니다. 세 분 다 조금 약간 표정 무거우신데. 저는 바로 100인형 되십니다. 나이스. 다행이시다. 아드님 얘기 들으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신감도 많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멋지다. 맞아, 맞아, 맞아. 저와 일주일간 다이어트를 하시게 될 분은 바로 김지혜 씨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나? 지금 왜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랑 같은 마음이야 지금. 지혜 씨가 유일하게 이제 킥복싱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 해본 적이 있으시구나. 킥복싱을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살이 안 빠졌을까? 좀 오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 한 번이라도 그런 곳을 가보셨다는 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실 분은 김수영 님입니다. 잘하실까요? 이분이 아크로바틱. 동기가 있어야 요즘에 좀 움직이는 게 가능해서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좀 불러 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김수영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조마조마하지?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현재의 몸 상태를 이제 비포로 알아야 되니까요. 전부 똑같은 상황에서 측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를 이제 기억하고 전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만나서 운동을 저랑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홈트로 진행을 할 건데 근력 상태라든지 관절 상태라든지 다 체크하고 그거에 맞게 1일차부터 조금씩 7일차까지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크로바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기술들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뭐 물구나무 서기, 앞구르기, 옆돌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 방식은 약간 서킷 같은 느낌으로 할 거예요. 서킷 같은 느낌으로 할 거예요. 1분 정도 쉬고 다시 또 2-3분 정도 운동하고 1분 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펀치랑 킥 그래서 해보셔도 알겠지만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미들킥이에요? 아, 미들킥 제가 다 맞아드릴게요. 화이팅! 벌써 호흡이 저렇게? 저때 만만해. 못 말리는 운동 배틀에 참여한 체험단 세 분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일주일에 최소 3kg의 감량에 성공을 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사례자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오늘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각자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초절정 훈남 박성년 선생님의 운동 메이트 백인녀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미남 파이터 권민석 선생님의 라이벌 꽃미녀 파이터 김지혜입니다. 벌써 뻗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슈퍼히어로 노성유 선생님의 운동 짝꿍 이수연입니다.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운동 전에 비포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수연 씨는 신장 대비해서 이 BMI 지수가 31.7로 나와서 사실은 비만의 기준이 맞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 성인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가 넘어가면 우리가 복부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수연 씨는 100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복부 비만이 진단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백인여 씨는 운동하시기 전에 비포가 이랬습니다. 같이 결과 보시죠. 아, 우선 뭐 몸무게도 좀 뭐 평균 체중보다 많이 나가시는 거고 허리둘레가 일단 85cm를 넘어왔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체질량 지수 BMI도 25를 넘으면 이제 비만에 속하거든요. 28.8이니까 비만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만이면서 복부 비만이 같이 있는 이런 상태네요. 네, 사실 김지혜 씨도 되게 젊으신데도 BMI 지수가 29.6으로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둘레도 104cm로 복부 비만으로 진단이 됩니다. 정말 저렇게 안 보이시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배틀 프로젝트 전에 몸 상태를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운동을 하셨고 또 식단을 어떻게 조절을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힘든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동하시고 가시죠. 네. 아유, 저 쉽지 않은데요. 유연하시네. 아유, 드디어 스쿼트를. 아, 스쿼트 힘들어. 아, 어, 그래도 쫙 펴지네요. 펴지시네. 그렇죠? 유연하시네. 이게 뭐예요? 뭘까? 저런 동작은 처음 봤어요. 달리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2일째 점심이에요. 현미밥에다가. 어? 그렇게 먹어도 돼요? 이렇게 좀 생선하고 먹어보기로. 된장찌개. 어, 맛있겠다. 한상 차림인데요, 완전히.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야, 주로 하체에 집중하는 운동들이네요. 그리고 진짜 맞춤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하고 나니까 개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벌써 이틀 만에 1.4kg가 빠졌어요.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러지? 아, 진짜? 오. 아, 집에서도 그래, 이게 재미지죠, 재미죠. 아, 운동 시작하고부터 비가 와가지고 선생님 헬스클럽 가면서 5일차, 5일차. 아, 비가 와도 걸어가는 거야. 아, 오. 일부러, 일부러. 오늘 시점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와. 그리고 원래 운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세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 와, 어우, 완전히 헬스인이신데 이제. 그죠. 아, 아크로바틱.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기초 체력 그리고 기초 근력, 네,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같이 이제 기초 아크로바틱,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이 팀이 제일 궁금해. 오, 아, 기초 체력, 어머, 어머. 어. 이렇게 시작을 하네. 어머, 어머. 저 강시 아닌가요, 강시? 위로, 위로. 저것도 포화 근육을 만드는. 네,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넘어져? 귀여워. 그래서 준비한 운동은 핸드스프링. 네. 그리고 핸드스프링을 한다고요? 바로?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고 좀 운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벌써 볼빨간인데. 아, 저 기구가 있구나. 그대로 쭉 밀어주면 넘어가겠죠. 무서워, 무서워. 이거 한다고요? 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한다고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 아, 아 좀 높긴 하네요.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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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귀여워. 오, 와. 보고, 자 힘주고. 오, 오, 아. 너무 잘하나? 아 이거 성취감 있네요. 진짜. 괜찮다. 네. 우와. 해보고 싶다. 다리 내려. 나이스. 셋. 뭐야? 어 무서워. 백핸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진짜 겁이 없는 거 같아. 진짜. 점심 식단으로는 목살을 구워줄 건데 딱 100g만 구워줄 겁니다. 아우 이만큼 고기 먹어줘야 돼 고기. 아우 행복해. 보기만 해도 뭐야 이게? 아 귀여워.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건가요? 오른발 지내겠어요. 왼발 많이 이상해서 무서워. 어머 야. 어떡해. 어 가요. 준비로. 와 거의 다 됐네. 나 저거 못해. 거의 다 됐어.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와. 붕어빵 보고선 지나가. 그 저거 지나치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유, 저 평소 같으면 한 2,000원어치 사가지고 5분 만에 싹 먹어버렸을 테지만 예전과는 다른 저이기에 오늘 꾹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맞아. 에너지가. 확실히 5일차쯤 되니까 좀 다르던가요, 몸이? 아, 좀 가벼웠어요. 체육관에서 배운 운동들을 집에서 또 다시 하면서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두껍게 입고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집에서 저렇게? 어? 점프 높이가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네. 정도 이걸로? 와, 어떻게? 와, 궁금하더라고. 테스트 풀릴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이거. 와, 오, 쌉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기본 하시는 거죠? 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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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뒷덜미를 자꾸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선생님 있으면 나도 가서 하겠어. 오케이. 지금 2일차 공복 몸무게는 79.4입니다. 네, 80대에서 70대로. 바로 2일차에 2kg가 빠졌다고? 저? 운동하고 나서. 지금 생선인가요, 여기? 뭘 먹어도 맛있고 꿀맛입니다. 잘 드시네. 운동하고 먹으면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뭐야? 오, 소리 봐, 소리 봐. 와. 대박. 오, 간다. 샌드백도 그냥 막. 와. 아, 해보고 싶어. 선생님,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 대상이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피면 안 떠져. 와. 저 손 떨리는 거 봐. 저 빨간 거 봐, 주먹. 힘드네요, 다이어터 친구 두기.
이 멋진 수원행궁을 배경으로 어제 배웠던 킥복싱을 한번 보여주시죠. 친구분 감사합니다. 네. 와. 오. 5차 몸무게입니다. 와. 8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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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몸신이다. 일주일 다이어트 도전 결과는 GD에 공개됩니다. 자, 몸 말리는 운동 배틀에서 승리한 운동 그것은 바로 바로 일주일 만에 5.5kg 감량에 성공한 이 운동입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 오빠 씨, 네. 우리 놀리는 거예요. 빨리 알게 해줘. 네모 운동이 뭐예요? 자, 과연 그 네모 운동은 무엇일까? 요거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신다면. 제가 이용식 씨 목 잡고 저거 하면 저 정말 일주일 내에 10kg 뺄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난 잡히질 않아. 목 뒷목 잡아봐. 왜 이게 왜 안 잡혀? 잡고서. 아니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든 배우면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킥복싱이 매력적인 운동으로 다가왔습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은 같이 운동했던 순간이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프로포즈인가요? 프로포즈인가요? 그만큼 재밌다는 뜻입니다. 네. 그 영상에서 정말 눈에 띄는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달리기 자세 같기는 약간 준비 자세. 그게 H 네. 운동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저 앉았다가 엉덩이 들고 일어나고 뭐 계속 반복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햄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건데 원래 있던 운동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려서 운동을 만들어서 맞게 운동을 해야 돼요. 백인요 몸신 어떠셨어요? 또 생각보다 매일매일 이렇게 재는데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집에서 해야겠다. 여러분 단 일주일 만에 5.5kg를 감량에 성공한 진짜. 운동. 자 과연 우리 노성열 몸신의 아크로바틱일지 박성현 몸신의 H세팅일지 권민성 몸신의 킥핏일지 그 결과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아이고. 그럼 먼저 아크로바틱 결과부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결과 주시죠. 이전에는 75.1kg의 BMI가 31.7이어서 네. 진짜 시급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관리를. 자, 일주일 만에 아크로바틱 어떻게 됐나요? 과연? 우와! 71.9kg. 우와! 71.9kg. 우와! 71.9kg.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쫙 보시면 3.2kg, 그리고 예, BMI는 1.4가 떨어졌습니다. 와, 목표 달성.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3kg 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노성일 몸신이 그러셨는데 야. 3.2kg 달성했습니다. 아, 저 정도면 뭐 한 달이면 60kg대로 내려갑니다. 진짜 놀라운데 뭐야? 허리둘레 몸무게는 이렇게 빠졌는데 허리둘레에는 어떤 변화가 궁금하다, 있었느냐 궁금해. 저 이수연의 허리둘레 궁금하신가요? 네! 바로 보시죠! 우와! 전이고요. 오! 야! 아니, 옆모습에 얼굴도 달라. 완전. 그래서 이 허리둘레가요. 100에서
우와! 8cm 빠졌어요? 제게서 92cm로 8cm가 줄었어요. 엄청 줄었네. 이 8cm면은 3.1인치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저기 지방에 복부에서 집중적으로 빠졌네요. 아주 바람이 와. 예전에 좀 힘들게 들어갔던 바지가 좀 무리 없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아 진짜 그래요?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제일 좋죠. 쑥 들어갈 네. 때. 이게 지퍼 쑥 잠길 때. 3인치 차이면 엄청 차이나거든요. 아니 허리 사이즈가 저렇게 줄었다는 거는 정말 인정입니다. 아크로바틱 진짜 인정. 제대로. 저희가 출발이 아주 좋아요. 이수연 몸신에게 수고했다고. 그러면 이제 5.5kg 감량의 주인공은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과연 박성현 몸신의 H 세팅일지, 권민성 몸신의 킥 핏일지, 이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몸신의 H 세팅 결과 보죠. 자, 73.8kg 그리고 BMI 28.8이었습니다. 이 팀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6자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결과는 6자리로 바뀌었어요. H 세팅. 결과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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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리로 바뀌었어, 진짜. 자, 그렇다면 네. 일주일 만에 무려 4.1kg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BMI가 1.6이 줄어들었습니다. 와.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 사실 20대, 30대가 맞아요. 계시지만 59세 내년에 60대가 되시는 백인여 씨라서 아무래도 그게 좀 성과가 제한적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해내셔서 그러니까요. 야. 이 중년의 몸으로 젊은 친구들하고 지금 배틀을 한 거잖아요. 네. 10kg 뺀 거나 진 배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디가 제일 가장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뱃살이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옛날에 그 바지가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해. 아니, 눈으로 보기에도 뱃살이 많이 들어가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얼마나 헐렁헐렁해졌는지 제가 수치로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운동 전 후에 그 뱃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H 세팅의 그 효과를 한번 허리둘레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오! 잘 빠졌다. 아, 그러되구나. 아, 들어간다. 오! 잘 빠졌다. 아, 그러되구나. 들어간다. 아니. 오! 잘 빠졌다. 아, 그러되구나. 들어간다. 아니. 자,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와. 와. 와, 턱 라인도 달라. 복근이 보이네. 아, 진짜 턱 라인이. 오, 완전 달라졌네. 자, 이렇게 해서 둘레를 쟀더니 108cm에서요. 90? 와! 98cm. 일주일 만에 무려 10cm고요. 4인치. 4인치 맞아요. 3.9인치가 감소했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입던 바지들 어떡할 거야. 진짜. 아니, 처음에 운동하면 효과가 없을 수 없다고 자신하셨는데 정말 그 말처럼 됐어요. 찐이었네요. 근력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기초 단계부터 천천히 잘 해주셔가지고 연습도 많이 해오시고 그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배워봐야죠. 몸신의 H 세팅 어떤 운동인지 저희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H 세팅은 햄스트링의 H를 따서 햄스트링 이 뒤에 허벅지 뒤에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이제 세팅한다는 의미에서 H 세팅이라고 이제 운동을 이제 부여를 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릎을 발바닥 전체 가운데쯤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간은 네, 주먹 하나 정도. 네, 개인 하나 정도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뒷발은 이렇게 뒤꿈치 띄어서 앞꿈치만 딱 세워주셔야 돼요. 앞꿈치가 풀려있으면은 일어나면서 무릎이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당겨서 잡아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앞에 출발 자세처럼 이렇게 달리기 출발 자세처럼 잡고 그 상태에서 일어날 건데 일어날 때는 앞발 앞꿈치 힘이 아니라 뒤꿈치 힘으로 일어날 거예요. 뒤꿈치 힘으로 밀어서 이렇게 위로 쭉 최대 풀숨 막혀주고 뒤꿈치 힘으로 밀어서 이렇게 위로 쭉 최대 풀숨 막혀주고 일어나서 엉덩이 밀면서 내 엉덩이로 쭉 들어주세요. 그렇죠. 오~ 와 됐어 됐어. 네, 처음에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만큼밖에 안 펴지는 그래 유연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짧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늘리시면서 아~ 반복하면서. 그래서 몇 초 유지할까요? 이게 반복으로 아하. 20회 정도. 자 하나, 둘. 어 잘 하시네요. 셋. 선생님 너무 손에 힘을. 너 손으로 미는 거 아니시죠 지금? 손으로 밀어도. 말 시키지 마. 앉으실 때는 너무. 네. 무릎이 밀리지 않게 뒤로 앉으세요. 그대로 그대로 앉으시고. 아, 아이고야. 좀 더 힘든데. 우와. 뒤꿈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나시고. 아, 이거 힘들어요. 일곱. 일곱. 야, 안 펴져, 안 펴져. 이 운동의 단점은 8? 성격이 안 좋아진다. 엄청 땡겨요, 저거. 아홉. 열. 점점 수월해지나요? 이건 네. 아니요. 20회?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면 할수록 수월해져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데요. 말이 많아지냐. 일단은 10개씩부터 시작하시다가. 네, 저 지금 10개 했어요. 오늘 네. 첫날이니까 좋네요, 10개. 반대하셔야죠, 반대. 반대빨. 아니,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였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장난 아니네요. 결국 이게 좋아지면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일상 속의 활동량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이 제일 힘듭니다. 하체 운동. 자 그렇다면 사실 나왔죠. 네. 5.5kg 감량은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권민석 씨와 김지혜 씨 이 콤비 함께 이뤄낸 결과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할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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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76.2 그리고 27.7로 실로 놀라운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신 건데요. 총 5.5kg 감량. 5.5? 예. BMI는 무려 1.9 감소. 이야. 이야, 축하합니다. 이야. 우와. 정말 네. 대단하네요, 대단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실제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뱃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허리 둘레. 체육관 처음에 갔을 때 네.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했는데 첫날에는 바지가 작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 정도. 과연 느낌일지 네. 사실일지. 저희가 오늘 가장 놀라는 게 뱃살의 변화인데 그 같이 보시겠습니다. 킥핏을 하기 전과 후 뱃살은요. 야.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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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진짜 들어갔어. 말도 안 돼. 자. 와! 야! 아, 진짜! 진짜 들어갔어. 말도 안 돼. 아, 진짜? 자,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허리 둘레가 원래 104였는데 후에는 와! 92로 12cm. 와! 92로 12cm. 무려 4.7인치가 줄었습니다. 와! 우와! 허리 둘레는 85cm까지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야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결과 함께 하시면서. 저는 사실상 지혜 씨 그 처음 그러니까 몸무게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처음 됐을 때 몸무게. 근데 저도 이렇게 허리 둘레가 이렇게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실제로 이 킥복싱 평균 경력 70개월의 킥복싱 선수와 평균 경력 8개월의 동호인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격과 체력, 근기능, 심혈관 기능을 비교해봤더니 킥복싱 경력이 많을수록 상완둘레와 골밀도 그리고 근육의 민첩성, 순발력,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 지구력까지도 향상이 됐고요. 혈중 지질 농도 또한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제가 아직 관리를 못한 이제 못 뺀 살들이 많거든요. 네네. 한번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아, 저도 기꺼이. 바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호. 네. 오호. 예. 갑자기. 네. 킥핏 운동에는 총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오늘 하실 게 프론트 킥과 더킹입니다.
이제 프론트 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앞차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무릎을 위로 들어서 발을 앞으로 펴주는 순간 상체가 뒤로, 상체를 뒤로 젖혀주면서 골반 엉덩이를 팍! 오! 골반 엉덩이를 팍! 오! 아, 괜찮잖아? 소리 나는데? 오! 오!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아, 두 분 다 좀 신통치가 않네. 자세가 잘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 자세로 설명을 드리면은 손은 우리 얼굴을 보호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무릎 위로 들어서 위로 든 무릎 발 앞꿈치로 복부 높이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뛸 때 오른쪽 무릎 올라갈 때 오른손 내려가죠? 똑같습니다. 손 같이 내려. 아~ 근데 자이언티 핑크는 지금 일단 무서워요. 파이터야. 오, 예, 예. 한 번 더, 한 번. 오, 또 한 번. 오. 제가 받아줘야 되는데 바람 소리가 막 훅 나네. 아, 드디어. 그러면 한 분씩 한번. 선생님 잘 막으셔요? 아니 이거 잘 막으니까 잘 차셔야 돼요. 잘 차셔야 돼요. 괜찮으면 안 돼요? 야 이거.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보면 차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다시.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슬리피시 보는 줄 알았어요. 자 갑니다.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한다. 우와. 오자. 드디어. 드디어 맞고 뒤로 굴러갔어 지금. 자, 다음 동작 있나요? 다음 더 없어요? 다음. 아, 일단 다음은 아니, 이제 그 뒷목 잡고 뒤로 한번 해보면 안 돼 이거? 뒷목 잡는 거 하려고. 이거는 한번 나가보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동작 그러면 이매진 씨가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목을 잡고 손을, 목을 잡은 제가 손을 양손을 포개서 목을 잡습니다. 양손으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한, 오케이. 이거를 당기면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당기면서, 팍! 오케이, 그렇죠. 당기면서, 팍! 여기요! 팍!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아니 분노가 그냥 너무 쌓이는 것 같아. 아니요. 이게 선생님 뒤에 많이 빨가세요. 선생님 뒤에 많이 빨가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 해가지고. 아 근데 자이언트 핑크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일단 한번 살살 해봐요. 아니. 방어 자세입니다. 방어 자세. 펀치 방어 자세 중 하나인 이제 더킹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다리 그냥 어깨 넓이 정도? 어깨보다 좀 더 넓게 벌리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가드를 올리고 자, 어깨를 틀어주면서 발도 같이 틀어줄 거예요. 네, 틀어주면서 이 틀어준 방향 쪽으로 고개를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시선은 앞에 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반대쪽 하나 다시 둘 다시 하나 펀치를 피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펀치를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운동 엄청 좋아요. 네. 그렇죠. 왜 다리 안 죽어? 이거 살 빠지겠다. 빠지겠다. 이것만 해도 빠질 것 같아요.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인 사람 어떻게 이마를 때리겠죠? 네. 네. 때리면은 그 이제 때리세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아, 네. 저죠. 네. 시작.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시선을 보고 있어야 되네요. 오케이. 그렇죠. 자, 성훈 씨 잘 피해. 맞는 거 아니야? 어머. 해요? 성훈 마지막. 오.
와, 너무 재밌어. 이게 로킹 맞아요? 이게 로킹 맞아요? 이게 로킹 맞아요? 이게 로킹 맞아요? 야, 드디어 갑니다. 어이구. 자, 타이슨 같았고. 오! 오, 오. 우와, 진짜. 어머, 이건 유리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오. 살짝만 움직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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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 어떠세요? 해본 느낌은? 지금 좀만 해도 숨이 차고 네. 막 땀이 나요. 저 웬만해서 운동에서는 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 올라오면서 너무 재밌어. 아. 넘어뜨리고 싶어져요. 승부욕이 있네. 오늘 킥킥 맛보기였습니다. 네. 와, 기쁘네요. 자, 분위기가 아주 후끈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운동 배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마치면서 뭐 각오 한 말씀씩?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이제 꽃미녀 타이틀을 달아서 킥복싱장을 하나 더 차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걱정이 너무 심했는데 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예. 멋져요.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쁘고 건강한 20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를 보내도록. 와! 와! 이제 치콩솔루션 김정현 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얼마나 될까? 네. 통계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7.1%라고 해요. 그러면 10명 가운데 3분이 넘는 네. 분이잖아요. 훨씬 넘는 이런 분들이 체중 관리 또 체지방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살과의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뭐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저희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승패를 좌우하는 건 바로 이 내장 지방의 변화죠. 자,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나 장기 안쪽에 축적된 지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부에 쌓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 내장 지방이 건강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저는 신호 위반된 지 한참 됐다고요, 사실. 네. 사실 근데 또 슬픈 소식은 조금 더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내장 지방 1kg이 무려 피하 지방 5kg과 안 먹어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에 비해서 이게 지방 대사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내장 지방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요. 이 혈액 속에 지방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BMI가 정상이어도 복부가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의 확률이 두 배나 높아지고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지방산이 간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최대 2.2배나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내장 지방은요. 찌기는 쉽고 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 내장 지방 1kg에 빼려면 약 7,200칼로리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8개월 동안 전혀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매주 17.6km씩 8개월 동안 달리기를 한 그룹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동안 전혀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내장 지방이 8.6%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17.6km씩 8개월 동안 찐 그룹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563km를 뛴 거거든요. 563km를 뛰었으면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지방, 내장 지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과는 말이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은 바로! 와, 또! 간만에 나왔습니다. 무슨 가루죠? 가루야. 살짝 그 분홍색의 느낌이 있는데 요건요? 이름을 갖고 있네요. 락토페린? 네, 락토페린입니다. 자이언트 핑크씨, 이거 락토페린 들어보셨어요? 전 솔직히 다이어트 뭐 식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락토페린 들어봤는데 자세하게는 몰라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 락토페린이라는 것은요. 우유를 뜻하는 락토와 철분 있잖아요. 우리 철분의 철을 뜻하는 페린의 합성어입니다. 뭐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많이 함유된 성분이면서 또 인체 내에는 눈물, 침 등 주로 점막에 분포하는 이 구형 당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인체 내에 분포한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몸에 이미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젖소의 초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나 원유만 마셔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이 락토페린이 네. 원유에서 단 0.006%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마셔야 돼? 따라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00mg의 락토페린을 섭취하려면 신선한 원유를 무려 4.5리터나 드셔야 돼요. 우리 저 이용식 선생님께서 매일 이렇게 마시면 체지방 감소가 되기 전에 배가 더불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원유 마시는 건 보류하고 락토페린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알려드릴 이 락토페린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냐면요. 바로 지방세포를 철저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저 락토페린이 어떻게 그 세포를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가 있나요? 네, 이 지방세포를 괴롭히는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퍼트리기입니다. 퍼트리기입니다. 퍼트리기? 네. 저 지금 퍼트리기 이러면 우리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히 편하게 좀. 네, 이 퍼트리기란 지방세포의 분해를 유도하는 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지방 분해를 유도할 때 분비되는 신호 전달 물질을 이 락토페린이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내에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고요. 축적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걷어내려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빗자루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락토페린을 섭취를 하면 이 빗자루가 많아져서 청소를 좀 잘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디 그런 생각을. 네. 아주 심플한데요? 본인도 모르게 설명했어요. 이야. 그러게요? 예, 퍼트리기. 아니,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틀어막기입니다. 틀어막기입니다. 퍼트리고 틀어막네요. 괴롭히고 틀어막아. 뭘 틀어막아요? 네, 락토페린은 지방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탯줄, 신생혈관을 막아서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 지방세포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기존의 모세혈관에서 지방세포와 이어지는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생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지방세포의 몸짓이 막 불어나게 되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락토페린이 지방세포의 영양 공급로인 철분과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방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게 되고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네.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네. 의심 많아. 사진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네.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동물 시험 결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 쥐에게 4주 동안 매일 락토페린을 100mg씩 투여했더니 보시는 사진처럼 이 붉은색을 띠는 지방세포가 락토페린을 처리한 뒤에 확연히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체중 관리에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먹어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과체중인 아시아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락토페린을 하루 300mg씩 섭취하도록 한 결과 4주 만에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은 8주 만에 무려 1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방세포를 괴롭히면 다른 효능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락토페린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허. 실험지에게 8주간 매일 락토페린을 500mg씩 투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혈액 내에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관상동맥 질환인 동맥경화의 완화에도 도움을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락토페린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 락토페린을 체지방 감소 효능을 효과적으로 보시려면요. 유효 성분이 위의 소화 효소인 펩신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을 해야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성분을 장까지 잘 운반해줄 장용성 코팅이 된 장용성 락토페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른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이 락토페린도 섭취할 때 분명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꼭 지켜서 섭취를 하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